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역주행 킥보드 발차기남. 에? 야. 박열의 최근에 올라온 그 킥보드 사건도 한번 봐봐봐. 개념글이 있을 텐데. 합법이야 합니다. 거기도 골 때리는 킥보드 사건 하나 있던 그 킥보드 사고 하나 있던데. 한문철 TV에 나왔었던 건데. 아, 박일행이 카페였구나. 합의는 없다는 상대 부모 이건가요? 한문철 TV 합의는 절대 없다는 상대 부모. 천천히 가고 있죠. 아, 근데 이렇게 예. 30km 속도예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근데 이거는 속도를 지켜도 지가 와서 그냥 무슨 미사일 마냥 날라와서, 예. 어떻게 됐냐고요? 상대방 아버지라는 사람이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보험 처리하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험사의 자차 및 무보험 상해, 무보험차 상해는 접수한 상태인데 차량 시속은 30km였다고 합니다. 요 녀석을 낳은 아이, 요 녀석을 낳은 아버지가 돈 없다고 책임을 지기 싫다고. 그니까 말 그대로 싸질렀네요. 예, 싸질렀어요 이거는. 이런 말하기 함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애를 싸질러 놓으셨다. 예, 이거는 나음. 화물트럭으로 뺏고 가자 했는데. 이건 좀 나음 당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식은 성욕 부산물이었을까요? 그래도 낳았을 때 나름대로 좀 이 축복을 하고 주변에 축복도 받고 그랬을 텐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집에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내용은 책임을 지기 싫다 하시는 건데 이렇게 사랑이 빗발해졌을까요? 이 자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애초에 그냥 생각 없이 한 것일까? 책임을 져야죠. 미성년자라는데. 이 친구도 참 자괴감이 크겠어요. 아버지가 책임 안 져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휴지로 갔어야 될 녀석인데 이렇게 도로 위에서 오만방자하게 역주행 갈기고. 킥보드 없앱시다 그냥. 그 국민의 수준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꾸 규제로 막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편리하고 괜찮은 이동수단이 생긴 것 같아서 서울같이 이렇게 차 많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걸로 자꾸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어떤 일들로 또 이렇게 나라에서 자꾸 또 규제를 걸어갖고 막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사업을 이런 킥보드 사업을 벌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 제발 이랬다 저랬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굉장히 좀 정부에게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냥 킥보드 흉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거를 타는 애들이 그 수준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헬멧 미착용에, 무면허에. 그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진짜 저도 이제 차 타고 뭐 바이크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위험하게 갓길에서 예 이렇게 타고 있는 애들이 막 보여요 한 번씩. 근데 또 헬멧은 당연히 안 쓰고 있고. 이 킥보드 타면서 헬멧 쓴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제대로 배민 해보려고 이제 가방 맨 사람들 제외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 완전 그냥 법의 회색지대처럼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강력한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요 휴지로 갔어야 될 영혼을 싸질른 아버님께서는 빨리 책임을 지시고요. 예. 싸질러 놓은 죄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자식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너무 애를 강하게 키우시는 거 아닙니까? 애가 그래도 이렇게 다쳤을 텐데. 그리고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분은 예?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보호자라면은 책임을 지셔야지. 돈 없다고 안 낸다고? 아이와 함께 죽어주세요 아버님. 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에 또 불이 붙은 사고가 있었어요? 전기차 아이오닉 5. 불이 붙는 장면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아니면 그냥 아이오닉 5 화재 사고만 모아놓은 영상이군요. 오, 아 이거, 야 이렇게 큰 차 뒤에 붙어가다 보면은 예 차에서 뭐가 이게 떨어졌나봐. 철판 같은 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땅에 튕겨갖고 아이오닉 차량 하부, 보통 전기차 하부에 이 배터리가 깔려 있거든요. 배터리를 팍 쳤을 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연기가 나고 이게 사건의 발단이고, 예, 여기 이제 출동하신 뒤고, 그죠? 딱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주유소 보이는 거 보니까, 예. 자, 저 낙하물. 예, 노면이 좋지 못한 고르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한번 점프를 했죠. 낙하물에 의해서 어우 차가 높이 떴네요. 이거는 2차 문제라고 봐야죠. 예, 요차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아유 큰일 날 뻔하셨네. 이거는 우리가 전기차 이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저런 예, 대형 그 차들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 예. 사다리 차에서 떨어진 무게추. 수원에서 있었던 사고 차주입니다. 쇠뭉치가 떨어지면서 야, 진짜 크네 이거. 와, 이거는 이거 뭐 뒤에 뭐 바이크나 뭐 이런 것들 뭐 있었으면 작살났겠는데? 이 정도의 충격에도 저만큼 그냥 연기 날 정도로 버텼다라는 거는 아이오닉 5 꽤나 괜찮은 전기차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상 짱치는 요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바로 옆옆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주차만 해놨는데 3일 만에 갑자기 운행도 안 했는데 짐 어때로 갑자기 불이 붙질 않나. 예, 짱치보다 나은데요? 편의점이 정말 많죠, 우리나라에. 편의점 매출. 이게 4천만 원이면 순수익이 과연 얼마나 남을까? 월 매출 4,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이 편의점. 상품 마진율을 곱하면 930만 원이 남는다고. 점주 마진율을 곱하면 699만 원이 남는데 이 세븐일레븐에서 지원해주는 또 지원금이 있어서 본부 지원금을 142만 원 받으면 842만 원으로 껑충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뺄 거 빼봅시다. 공과금, 점포 운영비용, 유지보수, 기타 공제, 미송금 위약금. 요 다섯 가지 항목을 빼면 583만 원이 남고 여기서 월세 220만 원을 뺍니다. 거기다 풀 오토 돌리는 인건비 334만 원을 뺀다면 29만 예? 건물주 아니면 점주들이 알바 안 쓰고 직접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손해 보면서 못 접고 있는 편의점이 많다고. 5년 계약이나 이런 거 위약금 몇 천만 원 토해내야 나가 토해내고 나가야 돼서 나가지를 못한다고. 자동 사냥에 월 10만 원만 벌어도 좋지 뭐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지랄 하느니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크게 노동력 적은 알바 하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돈 한 달에 이 돈 벌 거면은 차라리 그냥 대리 한 번씩 뛰거나 불금에 사람들 몰릴 때 번화가 나가가지고 그냥 대리 몇 번 뛰고, 에?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그게? 부업을 해도 이 돈은 아니죠. 결국은 인건비인데 사람을 갈아 넣어야 돼. 쯔양, 쯔양 볶기, 쯔양 볶기가 우리 카페 인기 글이네요. 지금 혹시 저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못 보셨나요?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방송이 안 켜져가지고. 아, 방송이 안 켜져 있었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안 보이셨나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 그, 아, 안녕하세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었나. 아, 진짜 너무 제가 이렇게 배부른 소리, 무슨 소리 하니까 그런 소리 뭐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 사실 너무 지금 라이브 켰는데 너무 행복해요. 3개월 동안의 가장 행복해요. 라면 아,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아주 괜찮습니다. 더 이상 해명은 안 할 예정입니다. 해명은 하지 않고 그냥 현재 또 변호사님이랑 직원분들이랑 인터뷰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더 이상 해명은 하지 않고 네, 그렇게 다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또 해결을 볼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진짜 기구한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찌양님. 참 그 힘든 시간들 보내면서 예. 뭐, 네, 응원합니다. 과거 이제 뭐 업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뭐 그것도 그 사람들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런 스토리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거 자체가 싫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분명히.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뭐 짊어지고 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안고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아. 그럼 나도 뭐 그냥 애초에 저는 뭐 이렇게 먹방 이런 거 잘 안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 동생이 저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 정말 가서 죽여버렸을 것 같아 다. 그런 식으로 또 대입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악마 새끼들 싹 다 청소해줬잖아.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가 또 순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와중에 뭐 카라큘라는 깜빵에서 쯔양님한테 뭐 편지 썼더만요. 협박을 가담한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런 그 음흉하고 그런 그래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 이러면서 아주 그 뭐랄까 이 저 속세에 찌든 아니 그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아주 세속적이고 예 아주 그런 그 더러운 통화 내용이 아주 역겹죠 예. 그리고 몇백만 원 돈 뜯어보려고 주작감별사가 전국진 저 사람 새끼가 아니죠 전국진
나는 저 무리들 중에 전국진이 제일 병신이라고 생각해. 어. 이 새끼도 지금 아직도 저기 구치소에 있나요? 주작 간별사. 네, 반갑습니다. 정진TV 전국진입니다. 어. 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 아무튼 그 레카 공제회 그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카르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2024년 2분기 3분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레카라고 불리는 애들이 싹 다 지금 청소당했어요. 어 제일 최근으로는 이제 그 뻐까 또 그러고, 예. 네. 어, 신기하다. 싹 다 청소됐어. 가세현은 뭐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힘을 많이 잃었다고 해야겠죠. 워낙에나 뭐 아무리 엘리트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고 해도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매우 매우 저 메신저가 더럽혀져서 이제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 슈가 그 BTS 슈가 욕하는데 자기도 음주운전 해놓고 슈가 욕하는 게 진짜 예, 개웃겼죠. 그래놓고 뭐 자기 방송에서는 끝까지 그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바로 숨김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거기는 그냥 이제 약간 좀 꼴통 느낌으로 이제 그냥 가는 것 같고 예, 힘을 많이 잃었죠. 저번에도 김세희 갔다 막 얘기했을 때도 김세희는 다르다 코트야 조심해라 괜히 긁어부스름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진짜 독사 같은 사람이야 이랬는데 예. 이럴 때 보면 복수하려 들지 마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은 강가에 앉아서 그의 시체가 떠내려갈 것이다 요거 이렇게 공자 명언인가 뭐 아무튼 저도 그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명언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이제 좀 뭔가 사이 안 좋은 뭐 방송인들 뭐 영정되거나 뭐 이렇게 불행한 일 생기면은 제가 그 얘기 하면서 씩 웃었었죠.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야 그냥 재미로 이렇게 했던 거지. 감정 있는 사람 없습니다. 뻐까 욕도 하고 뭐 구제역도 욕하고 뭐 카라큘라도 욕하고 그랬었지만 그냥 그 당시에는 워낙에나 사안이 그 통화 내역 보면은 너무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20대 저 쯔양의 그 절규가 너무 좀 충격적으로 들리더라고. 소리뿐이었지만 전남친이란 놈은 이미 뭐 뒤졌지만은 좀 그런 걸 듣고 그런 걸 또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통화 내역 같은 게 다 퍼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와 무섭다. 예, 다른 의미로 무섭다. 이런 걸 느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얘기했던 거지 뭐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뻐까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입니다. 예. 어... 태용이는 나왔다. 어, 태용이가 엊그저께인가 채팅 쳤었는데 내가 그냥 저 일부러 모른 척 했었어. 어, 왜냐면은 돈 안 받아먹은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돈 받아먹고 그렇게 했었다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뭐 나아가지고 이제 다시 좀 옳은 방향으로 활동하겠죠. 예, 그래서 일부러 그냥 모른 척 했어. 어. 왜 그러냐 태용이 나 좋아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세아도 나 좋아하지 근데 내가 그냥 말했잖아 누가 됐건 이제 그냥 엮이기가 싫다고 누가 됐건 그게 누가 됐건 어.
사적으로 잘해주고, 아이, 그런 거야. 좋은데, 이제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 나한테 잘해준 것과는 별개로 나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혼자서 가고 싶어. 방송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남는 사람 있냐고. 대외적으로 이 사람의 주변 사람이 어떻고 이런 거를 내가 평가받을 만한 그런 저 내 위치도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해주고 남이 나한테 잘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막 그렇게 다 스며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지. 그건 철저하게 내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인간과의 관계가 있건 없건 나 혼자서 방송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말이 가능한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태용이가 됐건 누가 됐건 조롱할 필요도 없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누가 됐건,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까도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싫다고.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절이나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내가 뭐 누굴 손절해. 예. 그냥 조용히 난 내 방송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내가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남자친구가 차해 줬다는 거. 넘어가고. 오, 이거 뭐예요? 무한도전 20주년 특집 준비 중. 유재석, 박명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하는 고민하고 있다. 박명수의 부캐인 차은수. 내년이 20주년인데. 유재석과 전화 연결을 한 차은수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사장님이 그러는데 내년에 무한도전 이거 좀 그냥 영상으로 좀 보는 거 어떨까? 차은수 무한도전. 이거 뭐야 갑자기 귀신
차원상으로 바꿔줄게요. 얘 약간씩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저기 내가 저기 통화했어. 아 그러니까 또 나 내 내 값 써서 형 거 뽑으라고. 알아듣게 얘기 드릴게요. 예, 형 마셔 따끔하게 형이 한 거. 예. 그래.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성수예요. 예. 아 근데 저기 목소리가 예 예. 50대세요? 아니에요 저. 아니 제 주변에 아는 20대 형이 이런 아니 할머니 소개 잘해서 그래요. 그거랑 목소리랑 뭔 상관이지? 아, 할머니하고 둘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좀 변하고 그러더라고요. 유독 지성 형이랑 무척 아니, 그리고요. 저 차은순대 끄고 뭔가 하려고 하면 끄고 그러면은 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좀 그래도 기분이 좋고 나쁘고 제가 미래를 위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호랑 선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끄물이라 저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참 고집 되게 세시네요. 아니 우리 왕가비도 지금 끄물인데 너무 잘 터주고 하기 나름이에요 선배님. 아니 그건 이제 가비씨가 워낙에 그래 흉감이야 흉감. 워낙에 잘 살리시잖아요. 선배님 저 되게 잘해. 예. 아 대초가? 아 그러세요. 뭐 와 그러니까 뜸뜸 뭐 아 한번 뭐야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보고 있어요. 예, 거기 저희 사장님은 그러더라고. 내년이 무한도전 20주년이래요. 예. 어떻게 좀 뭐 특집 준비하고 뭐 좀 나갈 생각 있으세요? 예. 많은 팬들에게 좀 인사드리기로 해가지고 한번 모일 생각 없으세요? 예. 한번 뭐 저기 뭐 내년이 20주년이라고 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번 뭐 또 여러 뭐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죠 저희들끼리. 예, 저 박명 사장님은 유재석 선배님 하는 거 무조건 한대요. 구분님이 그러셨어요. 집안에 빨래 같은 것도 있으면 맡기라고 다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 뜬뜬처럼 이렇게 핑경호처럼 되죠. 무한도전 어떻게 보면 지금 저 그 음주운전 때문에 좀 타격이 컸죠. 길은 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또 했다더만 거의 뭐 그냥 습관적 음주운전을 하더만 길은 그냥 사람들이 아예 포기한 듯한 느낌이고 노홍철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랬고 지금 이미 또 유튜브에서 활동 잘하고 있고 그 이후로 뭐 방송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뜨문뜨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모였으면은 원년 멤버나 좀 다 모였으면 좋겠네요. 예. 원년 멤버 유재석, 박명수, 하하, 노홍철, 정영돈 예, 딱 이렇게만 모였으면 좋겠다. 정준하 이렇게 여섯 명 딱 이렇게 여섯 명만 모였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저도 그래 생각해요. 나올 거였으면 진작 나왔겠지. 일단 노홍철 아저씨가 싫어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미연식 게임이라니? 출시하자마자 그 손모양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 스팀 런칭 완료. 손가락이 나왔어? 이 손가락 모양이? 고말송 나오네? 박민정? 왜 세 명은 잘 모르겠네. 일단 유명한 고말쑥 박민정이 나오네. 오 하숙집 전단지 드는 손모양이 좀 이상하다. 뭔 말이야? 하숙집. 이거
아, 종일 이렇게 들었어? 어, 근데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은데? 종이 한 장이 랄프야, 뭐 A4용지 하나만 줘봐봐. 이거는 오해일 수가 있어. 아니, 굳이 저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 보면은 짧으면은 딱 봐도 바람 불잖아 앞에서. 그래서 종이 그냥 좀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려고 한 것 같은데? 줘봐봐. 이게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 잡으면은 잡히니까 종이 필력으로 이렇게 잡은 거야. 이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다른 영상이 또 있다고? 이거 약간 르노 사태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르노는 확실히 좀 뭔가 혐의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어디 보자. 저렇게 가위 내는 사람 있냐고. 아,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냈어? 가위. 가위를 이렇게 낸다고? 위에 찍다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위에서 찍잖아. 그리고 1인칭으로 한다 보면 가위. 엄지가 누워 있으니까 총만 얘기해야 되니까. 이럴 수 있어. 가위 모양 잘못 내면 위에서 보다 보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엄지를 세우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느냐인데 뭐 이거 말고 더 있다고? 아니 왜 쉴드 치냐면 고말쑥이 이런 걸 모를까? 고말쑥이 이런 사안이나 이런 그 메타 인지가 아예 안 돼 있는 사람이라나? 생각을 해봐. 남초의 어떤 그 수요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를 모를까? 고말쑥이 게임 만든 게임이라며. 아,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시킨 거지. 그럼 저 가위를 낸 사람은 누군데? 아, 그래 팬코 들어가서 보자. 맨 밑에 망치 잡은 손.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니, 난 얘네들이 궁금한 게 아니면 어떡할 거야, 얘네들은? 잼민 모녀 때처럼 모르쇠로 그냥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쉬쉬하고 자기들이 그때 버렸던 관계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나?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상황을 지켜보고 할 필요가 있나? 있지 않나?
와, 여기도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완전 광기다, 광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 이거는? 이전에 저 게임 만든 회사가 BL물 만들던 회사라고, 이 게임 회사가. 진짜? 밀크 필름? 그냥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